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베스트 아이돌에서 연속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베스트 아이돌에서는 9월 둘째 주 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투표 결과 강다니엘이 연속 1위로 베스트 아이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총 54만 270표가 참여를 했으며, 그중 강다니엘은 18만 9600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와우.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남다른 춤선을 가진 아이돌로 선정이 되면서 총 3관왕을 기록해 화제입니다. 지난 14일 아이돌픽 측에서는 무용으로 다져진 춤선이 남다른 아이돌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스페셜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강다니엘이 4만 천 이상을 획득하며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강다니엘은 9월 첫 주차 위클리 투표와 제31회 서대문 전광판 이벤트에 이어 스페셜 투표까지 총 3관왕의 오르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는 바로 강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후드티를 입은 사진을 공개해 화제인데요, 지난 15일 강다니엘은 푸마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강다니엘은 푸마의 흑색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강다니엘은 머리까지 모자를 올려서 착용하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는 강다니엘의 뽀얀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가 여심을 아주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여심뿐이겠습니까? 남심까지 저격했습니다. 제 마음까지도요. 와우.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에 10월호 커버를 장식했는데요, 최근 강다니엘은 코스모폴리탄에 10월호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다니엘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딥 레드 메이크업 룩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다니엘은 춤 말고도 좋아하는 게 정말 다양하다. 요즘에는 노래가 너무 재미있고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많이 본다. 평소에 웹툰을 정말 즐겨보는데 최근에는 만화책에 꽂혀있기도 하다. 건축 디자인 보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그림 공부도 하고 있다. 대학생활도 병행하다 보니 외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다며 관심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강다니엘을 정의하는 수식어에 대해서 나를 특정하는 말로 정해놓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지금 저에게 제일 중요한 모토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좋습니다. 강다니엘의 커버와 화보 및 동영상은 코스모폴리탄 10월호와 코스모폴리탄 공식 SNS 및 웹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다니엘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